안녕하세요. 덧놓고 함께하는 정재성 코치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술은 리시브입니다. 리시브는 상대방의 서브를 받아치는 기술입니다. 리시브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공격과 수비가 달라지고 상대방의 타이밍을 뺏고 상대방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자신만의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숏 서브를 할 경우 푸싱, 헤어핀, 드라이브로 상황에 맞는 기술로 리시브를 하고 롱서브를 할 경우 스매싱, 드롭, 하이클리어를 리시브로 추천합니다. 시리즈 최초로 나온 헤드라이트 라켓으로 빠른 반응 속도와 날카로운 타구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저도 드라이브보다는 헤어핀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헤어핀을 놓는 이유는 상대방이 푸싱 때리지 않는 이상은 이 볼이 저희한테 찬스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스타트는 가장 빠르게 팔을 구부리고 있다가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애초에 팔을 핀 상태에서 와서 바로 헤어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헤어핀이 안정이 되고 한다면 그럴 때는 상대가 제가 헤어핀을 자꾸 계속 구사를 했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때부터 이제 푸싱을 때리려고 들어오는 절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가볍게 힘을 줘서 사이드에다 밀어넣는 스톱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게임을 해도 상대방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헤어핀이 자신이 생기면 사이드는 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를 밀었다 당겼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첫 발을 떼는 순간 스타트가 가장 빠르면 빠를수록 저희 팀이 이길 수 있는 승산이 굉장히 큽니다.